자, 예시가정 안시명다. 이 가정에는 다 신명이라 이름 짓고 따라들고 묻어들근 조삼 말매기 들고 허주어신이 너무 앞을 서서 살에 살수록 변하여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급살이 날 수도 있고 상문이 날 수도 있고 이 기운이 내년까지 가. 이걸 막자고 너희 가정 지키는 수호신에서는 세준불살머니 눈물 짓고 들어서고 그래서 윤씨제자 신장이 몰육으로 장금리 수법으로 예시가정 안시명다. 일체의 살에 살수 걷어내고 악기잡기 물려서 첫째는 가정 안에 윤기 있게 가정 안이 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같이. 가자, 가자. 네가 신잘 받고 하면 살려만 주면 다 한다며 목숨까지 바치겠다며. 내가 여기에 들은 도살 말명 내가 되고 내가 장군도 내가 되고 대신도 내가 된다. 가자. 다 상문의 주당에 따라온 사자다. 가자. 다 한다며. 네 목숨까지 내놓는다. 네 분명히 얘기했다. 얘기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네가 신고 탈때 애기들하고 살려만 주면 네 목숨 바치겠다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가자고. 내가 그 목숨 받으러 왔다. 귀신이 듣든 신이 듣든 다 기억하잖아. 그래서 네 목숨 가지러 왔고 사례대로 내가 다 데리고 가려고. 왜? 그러게 네 목숨과도 소중하게 빈다더니 어디 갔다가 다 던졌어? 신 없다면 하늘 보고 욕하대? 하늘 보고 욕하고 그 무당 보고 욕하고 다 무당인데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걔들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벌 받으면 좋겠네. 내니 잡아가고 그들도 다 잡아갈 거야. 가자. 가자고. 잘못했다 해라. 귀신이든 허주든 네가 약속은 다 듣는다 이 놓고. 응? 그래서 이게 허주가 벌써 들었어. 니한테 네그 약속, 네 천심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 끝에 창문에 고도 안 뺏기고 신굿을 하니 사자가 그 틈을 타고 먼저 탁 들어간 거야. 그래서 네 허리춤을 딱 묶어. 그다음부터 신굿 해도 아무리 해도 조상도 움직이지 않고 신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야. 그럼 이 허주가 상문의 사자가 진을 치고 너희 신랑 돌아가시고 그것을 한게 3, 4년 됐었나? 아니, 그것보다 좀 짧았죠. 그치? 2년? 그러니까 상문 상이 3년도 안 지나간 사이에 맞아요. 첫 굿을 한거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좀더 있다가 네가 굿을 또한것 같아. 그러면서 상문을 이렇게 깔고 앉아서 벌써 가자 사자가. 빨리 우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굿도 알고 해야 되고 약도 알고 먹어야지. 어떻게 그게 다 무당 탓이야? 네가 살려준다 목숨 바친다며. 네가 목숨 다 가져가려고 머리 뚜껑 열고 네 오정이 6천 마디. 다 깔고 앉았다. 누구를 원망한다고 네가 살아? 네가 딸 살릴 수 있어? 네가 원망하는 마음 계속 있으며 그거 원하니 이 귀신들도 자꾸 부르는 격이야. 죽여달라고 벌받게 해달라 하면 그 벌은 그것도 살이야. 네가 속으로 했든 입으로 뱉었든 구업 살이야. 구업으로. 그러니까 살자고 매달렸던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저한테. 심정은 안다. 니만 그런 거 아니다. 제자 되고 굿판에 문전문전 살라고 굿하러 가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마음에 간다. 아픈 사람은 병 낫고 싶고, 응?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받고 싶, 돈 벌고 싶고, 자식이 아프면 내 목숨 바쳐서라도 새끼만 아프게 해주면 내다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건 맞다. 그러면 그 집안에 벌어놓고 너거는 공덕이 있었나? 한계를 모르면 아 이것도 나 인생의 공문 같다. 좀더 나은 데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거는 할 일 없겠나. 네가 배운 것도 공부야. 당한 것도 네 인생에 어찌 보면 공부야.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게 왔다면 내가 지금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들이 벌할 거면 신에서 알아서 하세요. 알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조상도 풀고 신도 풀고 살도 걷는다. 네 마음에 이게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절대 안 풀려. 알았지?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군웅에 메이고 영산에 메이고 상문 끝에 주당이 들었던 거 오늘 싹 풀고 가서 살을 살수 뺏겨주고 네 가슴에 이렇게 원한 집 마음 싹다 갈터이니 신명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 신명에서 신장님이 다 닦아서 아가 도와줄 터이니 지금부터는 바르게 바른 마음 갖고 공덕을 드려도 진짜 엄마로서 네가 바른 마음으로 빈다면 그 또한 이쁘게 보고 안고 가고 네 근심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갑시다. 가자. 가자. 왜 못 가? 어? 그래, 눈가리 빼고 오늘 다 빼자. 어? 이 도산 말명아. 지독한 허주 잡시나. 가자. 눈 빠지겠지. 니는 눈도 없고 호랑이 밥이 돼가지고 도산 말명에 호랑이 돈 빼간 호선행에 걸렸다는 얘기야. 걸려니까 인간을 먹고라도 니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타켓이 예시집이었다. 왜 예시집에 산 신에 그만큼 위하던 집인데 이 줄이 다 끊기고 조상이 오갈 데 없고 이 줄이 막히니 산신에 벌이 내려주고 호랑이 벌이지 산신이 호랑이라면 이 백호에 벌이 내려진 집에 네가 상문 끝에 신구실 한다고 상문이 나가지도 않고 닦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니 얼구나 합이 좋지 딱 맞은 거지. 그래서 예시집이 타켓이 됐고 예시 너가 4명 한 명은 이미 갔고 그 다음 차례 너를 먼저 데려갈까 큰딸을 먼저 데려갈까. 너희들은 아파서 시름시름 큰딸 걱정할 때 작은딸이 사고가 날지 급사를 맞을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신은 노하시고 너희들 지키러 오지만 이 허주는 네 몸을 타고 딱 들어서 절대 안 나간다고 아우성치고. 왜? 그 집에 예심 없으면 나는 네하고 살거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뭐 신만 선택하는 귀신도 선택한다. 신을 모르는 빈자리에 우리도 선택을 해서 너한테 이렇게 집을 짓고 집을 지은 게 벌써 4, 5년이다. 그러니 남들 보면 멀쩡하게 보여도 하루 일하면 이틀 죽을 것 같고 몸이 3일 일하면 일주일 쉬어야 될 것 같고 억지로 지금 일한다고 대답을 해라 영희야. 머리 안 나와. 그냥 가기만 싫대. 미치겠어. 열채고 지금 다 신이라는데 왜 여기서는 신 아니라 하고 그래서 속 열받았다 지금. 그래서 가기 싫다. 딴 데 가서 구타자. 자꾸 이제 니한테 유명하다 해도 별거 없네. 내가 신인지 몰라주니까. 아니 그래 이 귀신 마음이 여기 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귀신 마음이.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신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럼 니가 잘하지 와. 귀신 니가 좀 멋지게 풀든가. 초장부터 다 잡아놓으니까 열받는다. 가자 그러니까 다 들켰다. 가자고. 집 다 부셔버렸고 여기에 다 눈으로 보던 거 귀로 듣던 거 귀 속에서 놀던 거 콧구멍에 놀던 거 구멍구멍 아니라 놀던 거 오늘은 싹 다 가자. 가자. 안 그러면 진짜 갈기가 찢을 거야 지금부터. 가자. 네 갈게요.
여기 예시집에 안시명당에 여기는 다시 널 싱거리지마. 오늘 이렇게 대접해주고 할 때 가. 네. 어, 야는 제자도 안 할 거고 내일부터 그 앞에 있는 성당 갈 거야. 네. 어, 알았어? 네. 가자! 자, 예시 가자. 오늘 뱀을 잡아먹고 예. 엉구렁이를 없애고 그랬던 만큼 이 아이 벌써 영산이 내가 몸을 다 타고 감는다. 여기 잡으면 여기 피하고 영희야, 네 몸이 네 몸대로 안 되지. 어? 하고 싶은 대로 혓바닥 하든 네 마음대로 해. 오늘 다 뺄 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변했다 저래 변했다가 실실 웃었다가 가자. 네가 싫으면 표현해야 할 수 있어. 뭐? 나 갈래. 아직도 안 갔나? 어? 아직도 안 갔어? 어? 네 거짓말에 속을 것 같나? 어? 이렇게 여자 됐다 남자 됐다 벌써 어조신에서 머리 깨져간 귀신이라 여자 선왕각시라고 선왕에 벌써 딱 매여서 내가 대신이고 내가 장군인데 이 좋은 제자가 없는데 어차피 지금 다 된 밥에 18년 너가 다 재뿌리러 왔나 그죠? 여기 진짜 하지 말라고 이래 뺀질하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포기할 때쯤 됐는데 거의 포기했었는데 귀신 네가 이기겠나 신이 이기겠나 그만큼 재미없다니까 뭘 재미없어 니는 갖게 해놓고 또 올 거잖아 영희가 조금만 또 신에 어쩌고 저쩌고 관심 있어가지고 또 어디 가서 빌러가고 어디 초 키우고 하면 이 따라갈 거잖아 아줌마 무서워서 안다고 뭐? 아줌마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나 안 웃겨요 저 단지에 소금 좀 담아라 절이게 꾹꾹 찌담아가지고 저기 묻어놔야 돼 가둬버려 이 아줌마는 딴 아줌마하고 다르 뭐? 뭐라고? 딴 아줌마하고 다르다고 딴 아줌마는 잘 놀아주는데 잘 놀아주는데 네가 신이면 놀아주지 가자 니가 단호한 뒤에 던져 오늘날에 예. 예시가정 안시명당 예. 이렇게 살수가 너무 많이 들고 예. 영희야 일어나 이제 상문에 이건 살수다 네. 오늘 이렇게 걷고 나니 이렇게 이제 살에 살수 걷어내고 허주어시 워낙 말명 도산 말명 그래 굿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알았지? 약도 침도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지 네. 수술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 네. 알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거 이렇게 다 바로잡고 길 열어주고 조상은 조상 갈 길 허주어신 도산 말명은 물려놓고 이렇게 소원대로
첫째는 너희 가정 용진수에 맑은 물로 명이어주고 받들어줄 터이니 이 정성 드리고 백일 정성을 샘씨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정성해라. 네 정성 없이는 이거 바로 기온이 자증되기까지는 조금 힘들다. 알았냐? 네. 그렇게 도와줄 터이니 오늘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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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